야 죽어도 일관성이다. 자기야 니네만 얘기해봐. 안녕하세요. 크게 하시나 들리게. 야 요염하게 어제 했다고 발 따고 앉아가 안녕하세요. 그래 뭐 모든 게 이쁨은 용서가 된다. 이쁨은 용서가 돼. 언니 너 마스크 좀 내려봐. 마스크 좀 살짝 벗어봐 언니 너. 응. 그래 이쁨은 용서가 돼. 이쁨은 다 용서가 되는 거예요. 응. 그래요. 아이고 가시도 보는 눈을 있어가지고. 작년에는 더 이뻤어요 가시네야. 아이고 작년에 더 이뻤었다는 게? 2년도 언니가 말해놓고도 아니 오빠가 살이 많이 쪄서 그런디야. 오빠가 살이 많이 쪄서 내가 요쪽에 왔다 갔다 할 때는 진짜 거 좀 작년만 해도 있잖아. 지금 18kg가 쪘어. 18kg. 아, 저 우리 사춘원이요 전현이. 우리 사춘원인데 다른 데마다 쫓아다니는 저지라고 한다 야. 아이고 세상. 어머야 저쪽에. 아, 앞에 있는 여자가 나를 딱 마음에 들었는데 둘이야. 이 싸구려가 거기 가서 가만히 찍으래. 이거 내 서방놈이요. 우리 서방놈. 이 새끼가 왜 이렇게 생겼는 줄 알아? 아이고 우리 양 서방님이 옛날에 잘 나갔어. 건축업 했잖아. 진짜요? 우리 서 아이고 아이고 건축업 했어. 뭐 했나 물어봐줘 봐. 아이고 큰 건축업에서 계집 치고 다녔잖아. 아이고 세상에 어느 날 세상에 지붕에서 떨어졌다고 쫓아가 봤더니 어디서 떨어졌어? 계집에서 떨어졌다고 하지라니 있었다. 한 가지 좋은 건 있어 가시네야. 밤마다 올라오라면 잘 올라와. 이런 거냐? 그러니까 아이고. 그나저나 머리끝에서 잘생겼지. 겁나 잘생겼지 우리 서방놈? 박수 한 번만 줘. 지도 웃는다 지도 웃어. 거기 내가 중년의 청춘아 노래 거기에 2다시 응. 그 중년의 청춘아 노래 해놨어. 요년도 노래 한 곡 하고 지금 이 시간은 잠시 팬더기가 올라온 이유가 있시오? 지금 이 시간은 여러분들 시간이야. 혹시나 노래가 부르고 싶은 사람 있으면 얼른 손을 번쩍 두고 나한테 달려오시오. 알았지? 아 2년이 스타트라는 걸 끌어보고 그래. 요년이 한번 해보고 9년보다는 내가 잘하겠어. 그러면 마음은 가볍고 다시 한번 얘기한다. 귀로 활짝 열고 들어봐. 마음은 가볍고 두 손은 무겁게 나온 데가서 아무도 못 알아듣는다 이쪽이. 저기 경기도 저 더위 올라가면 그냥 아이고 세상에 난리가 나는데 저 요즘 촌구석인 것 같으나. 좋단다. 노래 준비했으면 가자. 응. 멍청 거잖아. 멍청 거. 그래? 아니 그 뒤에 음악 키워라. 시. 중년의 청춘. 중년들이여 힘을 내십시오. 중년들이여 일어나십시오. 중년들이여 당신을 위해서 박수 한번 치십시오. 당신을 위해서. 왜 나의 당신의 지난 지난 세월 돌이켜볼 실없이 술잔만 채워 하시는 나의 정신 지마오 하지마오 세월을 가지는 말도 예전자 이제서야 세상을 알고 Yeah.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나저나 여기 가운데도 같은 식구요? 같은 식구요? 어디요? 저쪽 여기 가운데. 아 언니 세상에요 다 팔았어 벌써? 뭐 팔았어? 그려? 혹시 여기 누구 맞냐? 자기 정신 나가는 편 내가 팔러가니까 혼자 침묵할 줄. 그러니까. 어머 저 언니가 우리 신랑 작은마누라인데 저기 앉아있다가 금세 일하러 가가지고 웃기네. 혹시 내가 우리 언니들한테 뭘 보여줄 거라고 그지가 세상에 뭐 때문에 그지짓을 하는지 보여줘야 되겠다. 요새는 공연자만이 그지라는 이름을 가질 수 있네. 혹시 볼펜 가지고 있는 사람 있어? 볼펜? 거기 볼펜! 내가 볼펜 하나 헛 던져줘봐. 볼펜을 옛날에 호랭이 담배 피던 시절에 볼펜 장사가 볼펜 팔았는지 말이야? 볼펜 팔아서 집을 졌대야. 집을 졌대야. 요 볼펜 장사가 볼펜을 어찌 팔았는가 하면 장남을 달아나니 가라! 박수! 에이그 어디서 각소리를 봤어야지 연병하고 장남을 달아나니 가라! 깍두깍두 아이고 내가 착각 박수! 박수! 그나저나 포스가 아, 엄청 이쁘네. 어우 언니
하신 애들아. 안녕하세요, 세상에. 아, 죽어 말고, 죽어 말고, 언니. 아이고, 내가 뭐는 못 줘, 언니. 아이, 죽어, 에이, 줘. 아니, 왜 못 주냐고, 왜 못 줘. 내가 이거 왜 못 줘, 왜 못 줘. 아니, 세상에, 어디 옷을 팔아먹었는데, 처음 봤어, 누가. 우리 이쁜이 어디 갔어, 좀 전에 하던 이쁜이. 여기 옆에 있던 우리 동생 올 때 안 누가? 어디 갔어? 누가 양. 엄마! 저기 뭐 갔다 와, 오늘 봐, 니가. 언니, 니가 팔아서 너 먹어. 가서 팔아가 봐. 각설이 마당에서 각설이를 구경하면 말이야. 각설이 타령을 들어봐야. 깽가리, 각설이 타령을 들어봐야 각설이를 보시는 거예요. 1년 12달 정초에 각설이를 보면은 그 해 한 해 애구랭 때문에 다 물리신다고 했어. 어디 각설이들 한번 들어보실래요? 네! 들어보실래요? 네! 각설이 타령? 김종대 각설이 타령으로 줘.
예? 돈이 자꾸 뒤로 날려? 저 우리 집 대장이에요. 대장이 팀 못 벌었다고 은병하고 저 같은 애가 그냥 자꾸 그냥 지랄해서 체리봉 간다 체리봉 가 각설이 타령을 해서 4만원씩 주고 2만원씩 주면 그 한 해의 애군이 땜을 뺀더기가 다 가지고 간다 그랬는데 여기 있는 사람은 그런 것도 모르는 것 같소? 몰라? 몰라? 아니 모르면 모른다 모르면 모른다고 얘기를 해야죠. 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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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르쳐주잖아. 가르쳐주잖아. 지금 가르쳐주잖아. 어이구 죽었다. 아무것도 오빠 네가 말을 나가 무슨 말을 하냐 쪽팔려서 야 무단에서 못 듣고 오빠 거기 아 말을 막아 무슨 말을 봐 내가 쪽팔려갖고 여기 방송으로 다 나갔는데 내가 쪽팔려갖고 야 병원 뒤집었는데 말을 마 좀 아예 나 쪽팔려서 안 돼. 아이고 쪽팔려 가르쳐주는데도 모른다 가르쳐주는데도 하늘 세상에 돈 많은 건지 모르네 실수 아이고 역시 아이고 아니 오빠 안경 좀 한번 벗어 그래요? 너무 아니 저는 서방질도 배우고 별거 다 배웠는데 슈라고 담배만 못 배웠어? 내가 하는 건 다 하네 내가 노름집에 서방질까지 다 배웠는데 슈라고 담배만 못 배웠어? 아이고 세상에 어머니 오빠 너도 많은 욕도 없지 아이고 존만 받고 다니네 어머야 요새는 또 존만 갖고 다니는데 건강하네. 오빠 당신은 만 원 있어? 뭔 노장이야? 아이고 멘지가 좋다 말아 있어. 아이고 그러니까 오빠 그러니까 가서 너 좀 만 원 주마. 쫓아내서 그래. 야 아이고 오빠 찔려라 받는데 박수 한 대 줘. 네 이렇게 주는 거 아니잖아. 오라버니 감사합니다. 아이고 야 잘생긴 분 돈도 있어요. 아이고 나 한참 만났네. 오빠 조금 이따 만나. 아니 뭐 사장님 아니 형 내꺼네 내꺼 아유 후대수는 받아 안 날 때마다 자꾸 돈 줘서 어떡하라 혹시 더 장독고 우리 트루라블리 쫓겨나는 건 아니지? 안 쫓겨나 그려? 야 거기 청춘고발 팬노래 준비됐어 노래 뭐 감사 우리 왕언니 내가 애군의 때 한번 다 가지고 가볼란다 청춘고발 가자 가자 거기 뒤에 있잖아 오빠 근데 징 있어 징 주세요 그 바로 뒤에 징 있어 징 주세요 청춘고배 내와 이 개같은 새끼야 아까 누나가 거기 해봐 그랬잖아 아유 아유 이 개놈아 너는 도둑질도 손발이 맞아야 해먹지 언니 그지? 우리 매화한테 박수 한번 주시오 박수 한번 줘 아이고 보여줄 건 많은데 저 지랄에서 언제 한다는겨 그지? 가자 청춘고배 가보자 없냐? 없어? 제가 믿고 어디 내가 전 있네 내가 잘했지 아이고 여보 서버도 충치라고 야 그래도 야 한번 써본 놈이 낫다 아이고 써본 놈이 나자 써본 놈이 가자 괜찮지? 한번 써본 놈이 낫다 써본 놈이 나 노래 준비됐으면 가자 아휴 저 개같은 새끼 아휴 거기 고객주가 거기 청춘고백 알아? 고객주 아니요 고객주라고 니가 지금 공연에 가야지 응 여기 청춘고백 아까 줬다 그만 키워라 안전하게 뒤로 병아가시고 여러분들 친구들 애고 입장하시라고 뺀던지 하늘이가 부처님은 전 20년 전에 다시 한번 무릎 꿇고 빌어보려니까 정말로 소원 성취가 워커더라 박수 한잔 주시구려
올라오신다고? 하신다고? 올라오시게 오라버니? 조금 남았어? 아 그래 안 그려? 멋져? 각설이라는 게 이런 것이네. 보여줄 게 있어야지. 맨날 와서 노래만 부르고 여명 팔다 보듯이 아이고 춤을 다 추네. 아이고 아까 우연히 아까 노래했더니 노래 겁나 잘하네. 노래만 잘한다고 각설이가 아니네. 북자치고 자고자치고 마지막 곡으로 거기 디스코 메들리로 아니 메들리로 주면 안 되고 한 두 곡 북치고 노래하면서 바로 끝내볼까 합니다. 있는 거 먼저 주시오. 북채 족발. 아휴 야 전야는 노래 잘하게 응? 응? 같이 쳐도 돼. 노래 줘. 있으면 엮어. 응. 아! 아시오!
감사합니다. 저는 즐겁고 유익한 시간 함께 하십시오. 조금 이따 또 2부에서 여러분들과 신나는 즐거움 만끽해볼까 합니다. 땡벅이었습니다. 땡큐.